또 누각이 있고 또뭐그 파티하는 그런 그 장소가 또 따로 있고 또 손님들을 이제 오면은 자고 가게 할수 있는 그런 객실도 또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색을 갖춰야 되는 거죠. 나이타 누각이 소공 위에라 낱낱이 다 에워싸고 있어서 계유 일 계유 무량장입니다. 낱낱이 전부 장엄이 잘돼 있더라. 자, 이 환경에서 보면은 전부 이렇게 장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러한 장엄, 이러한 풍요, 이러한 넉넉함,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이런 그 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현실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수용하고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내한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 떠나서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로자나 품이 뭡니까? 비로자나 청정보핀 비로자나 나의 참마음, 차별 없는 참사랑, 내 참사랑, 참나의 그 능력과 그 작용은 이와 같은 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한마음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객관적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내 한마음이 그 객관적으로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했을 때 비로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또 객관적으로 없어도 또내 한마음이 이렇게 지어낼 수도 있고 그 종지를 근본 취지를 놓치지 말고 이게 비로자나 품을 우리가 읽어야지. 그걸 놓쳐버리면요, 아주 헤매게 됩니다. 그 근본 종지는 비로자나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진여불성 자리다. 우리의 한마음 자리다. 그렇게 아는 게 이게 이제 종지 근본 취지예요. 그 한마음에서 전부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량장엄이라 모든 불자야 이 보화 지륜 대림 가운데 한 도량이 있어. 이름이 보화 변조라. 보배로 된 꽃이 두루두루 비치는 것이다. 이 중대보로 여러 가지 큰 보배로서 분포 장엄하고 만이 화륜이 변만 개부하고 개부하며 두루두루 펼쳐져 있고 연이 향 등으로 향의 등으로서 그 불을 밝혀 연자는 그런 뜻입니다. 향 등으로서 불을 밝혀서 구중 보색하고 온갖 보배 색을 갖추고 염은 미부하여 불꽃 구름이 두루두루 덮여서 광망 보조하며 광명 그물이 두루두루 널리 비치며 모든 장엄구에서 상출 묘부하고 항상 아름다운 보석을 흘러보내고 장엄구에서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일체 악중에 하왕주 아음하며 음악 가운데서는 항상 우아하고 아주 청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고 만이 보왕이 현 보살신하고 만이 보배가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 그래서 종종 묘화가 주변 시방 이르라, 시방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어디든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또 살짝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만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 현 보살신, 보살의 몸을 나타낸다.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렇게 이해할 때그 사람은 곧 보살입니다. 그 사람은 곧 보살이에요. 그냥 그대로가 보살이에요. 그뭐 어디서 어떤 그 관세음보살이나 그림에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이들이
딴 세계에서 많이 몰려와서 보살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 보살의 마음으로서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세상에 보살이 가득 차는 거죠. 화엄경이 목적하는 바는 온 세상에 보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보살의 말을 하고 보살의 행동을 하는 그런 보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뭐 저 IS 문제라든지 막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서로 데모하고 데모 막고 그래갖고 막 누가 과격했느니 하는 그런 일도 없어요. 전부 보살로 가득 차버려 봐요. 그 10만 명이나 되는 대목꾼들이 전부 보살이다 해가지고 나는 보살행 하란다 하고 나가봐요. 무슨 그게 충돌이 있으면 그게 시시비비가 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제발 좀 보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야 돼. 서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그저 내가 도울 게 뭔가 내가 남을 위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고 그냥 그저 봉사할 것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보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 이게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고 화엄경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예요. 그 화엄경의 종기는 보살행 실천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는 무수히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화엄경 서두나 마찬가지 서론이나 아직은 화엄경의 아주 그 기초 단계 초보 초인문이라 초인문인데 저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절로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살행 보살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아주 뭐 별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연하라 큰 연꽃이라 그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고 하나의 큰 바다가 있고 있는데 이름이 향만이 금강 향만이 금강이요 출 대연하니 큰 연꽃이 그 바다에서 피었어 표선의 이름이 뭐라고? 화예염눈, 화예염이라. 그 꽃이 넓고 크기가 백억 유순이요. 넓고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백억이야, 백억 유순이요. 1유순이 뭐라고? 14.4km. 그런데 백억 유순이야. 막 그냥 쉽게 백억 킬로라고 합시다. 백억 킬로. 그 다음에, 경엽수대가 줄기와 잎과 그리고 꽃수술과 그리고 받침대가 계시 묘보며 모두가 아름다운 보배며 십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연화의 소공위어라 한 연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큰 연꽃 주변에 10개의 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연꽃들이 에워싸고 있더라. 그러면서 상방 광명하고 항상 광명을 놓고 항출 묘마에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주잡 시방이라 시방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럼 시방 세계 주잡 가득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세상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사실은 그러한 세상이야. 그러한 세상으로 볼 줄 아는 보살심만 있으면 그러한 것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 봐요. 주변 시방이라 했잖아. 그럼 뭐 여기에 사는 이곳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시방세계에 안 들어가요? 시방세계에 들어가잖아. 당연히 시방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도 이러한 곳이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이러한 곳인데 사람 마음 따라서 조금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늘 지옥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래요. 스스로 만들어서. 그 마음스러운 법을 잘 배워야 돼. 봉행불교 상습심. 불교를 받든다고 하는 것,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 마음 잘 쓰는 것이다. 마음 잘 쓰는 것이다. 마음의 위대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신 부처님이 뭐라고? 마음자리 아닙니까? 마음자리 설명이에요. 이 마음 잘 쓰면은 이러한 화엄경에서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할 만치 넓고 크고 그 숫자가 많고 또 시간상으로도 너무너무 오랜 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 하나에 왔다 갔다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가능한 일이고 또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큰 공부, 큰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이제 활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저절로 저절로 항상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굳이 뭐 유명한 음악을 갖다가 틀어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음악 소리는 아무 소리 없는데 들을 줄 아는 그 음악 소리 고요한 밤에 혼자 깨어서 듣는 그 음악 소리 음악을 틀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는 음악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 차원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제1불출연이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제1불출연 불명호라 그랬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저 성음세계 앞에 성음세계 나왔습니다. 성음세계 최초 겁 중에 성음세계가 있고 첫 겁이 있어요. 첫해 겁 중에 유 십스미산 미진수 연해가 무수히 많은 스미산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것을 10개 그 10개의 스미산을 갈아가지고 먼지를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 열애가 출현했어요. 세상에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그럼 그 많고 많은 열애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빼고 누가 있단 말이에요. 10개의 스미산 스미산은 멀리 있으니까 놔두고 금정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미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금정산을 두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금정산 10개를 부셔가지고 미세먼지를 만들었다. 그 미세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다. 그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처 아니라고, 부처 아니라고. 아무리 그렇게 부처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정해도 이 숫자 속에 다 들어있어 이미. 그 명단이 다 올라져 있어요. 지금 이대로 나는 탐진치 삼독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욕심 부리고 저기 길거리에 아주 아름다운 옷 진열해 놓은 윈도우 앞으로 딱 지나가면은 정신을 잃고 한참 바라보는데 동행하는 사람 벌써 저 앞에 갔는데도 정신을 잃고 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죠? 뚝 바라보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참 신기하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아무 계산도 없어. 주머니는 텅텅 빈 상태인데 괜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아. 경계에 그렇게 흔들린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의 작은 예고. 경계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 우리가. 참 그것도 하나의 부처의 능력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부처의 능력이에요. 내가 늘 그러죠. 화내는 것도 부처의 능력이고 슬퍼할 줄 아는 것도 부처의 능력이고 부처 아니고 누가 슬퍼하겠나. 석굴암 부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천하에 제일 가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석굴암 부처님이 화낼 줄 알더냐? 석굴암 부처님이 슬퍼할 줄 알더냐? 아니다 이거야. 오직 사람 부처님만이 슬퍼하고 사람 부처님만이 화낼 줄 안다. 그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잘 감지하면은 화내는 일도 잘 없어 사실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도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산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부자로 산다. 숨쉬는 게 제일 큰 재산이다. 숨쉬고 있으면 된 거예요. 숨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자제 108자제에서 여러분들 읽으셨죠? 숨쉬는 것이 재산이다.
숨 쉬고 있으면 됐단 말이야. 더 이상 뭐, 숨 쉬고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최초 급 중에 수미산 미진수 예래가 출응 어세 하시니 그 제1 부처님은 그 제1 첫째 부처님은 호가 일체 공덕산 수미 승운 첫째 부처님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도 그래도 첫째 부처님이 있어 또 부처님 이름도 있어 부처님 이름이 일체 공덕산 수미 승운이더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출연하셨으니 거기에 상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서가 이제 그다음 내용인데 모든 불자들이여 응지 피부리 응당이 잘 알아라 저 부처님이 장 출연 시 100년 전에 출연하기 100년 전에 앞으로 출연할 건데 출연하기 100년 전에 유만이 화지륜 대림 중에 저 앞에 있었던 그 큰 숲입니다. 그 가운데 일체 장엄의 주변 청정이니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환경은 누가 청소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청정해지고 크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던 세상이 그대로 아름답게 보이고 비가 와도 아름답게 보이고 구름 끼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해가 뜨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로서 작용할 때 그냥 중생으로 작용하면은 그런 거 못 보고 제대로 마음을 잘 관리해서 부처의 능력으로 작용하면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이 청정하니 환경이 변화된다 이 말이죠. 소위 출 부사의 보렴운과 불가사의한 보렴 보배 불꽃 구름과 또 발 탄 불공덕음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공덕을 내는 소리와 또 연 무수불 음성과 무수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는 것과 또 서광 포망하야 아주 상스러운 광을 피워가지고서 그물처럼 펼쳐서 미부시방하는 것과 시방세계를 가득 덮는 것과 궁전 누각이 호상조여하며 궁전과 누각이 서로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며 또 보화 광명의 보배꽃 광명들이 등휘 성운하니라 등취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서 하나의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어서 구름을 이루었더라. 부출묘마야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설 일체 중생의 소유 전세 소행 광대 성근과 모든 중생들의 과거 생에 행한 바 광대한 성근. 우리가 참 성근이 전세 성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익은 공덕이라도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공덕 이 인연이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그걸 알면은 안 빠지지. 빠질 수 없지. 내가 익은 공덕 그걸 익은 공덕이라 그래요. 이 환경 이야기가 한번 귀로 스치고 지나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있어서 귀로 그 소리는 들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먹는 것과 같아서 다이아몬드 먹으면 소화되나요? 안 되나요? 소화 안 돼. 그러면 묻어놔도 썩지도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밭에 거름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어. 주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고 대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거름 무더기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였어. 근데 그걸 갖다가 시쳐다 갖다가 파니까 똑같은 값이야. 그렇게 그게 뭐예요? 먹고 대변과 함께 있고 그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살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로
이리저리 헤매면서 수십 번 헤매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대승 법문을 한번 들은 그 공덕 그 인연은 언젠가 빛을 발하게 돼가지고 꽃을 피운다 이 말이야.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비유하는 거야. 그래 이제 조금 환경 공부에 나태심이 일어나시거든. 그 먹고 쏴버린 그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 그 다이아몬드 그거는 말이야. 그런 속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돌다가도 결국은 그 빛을 발해가지고 누구의 눈에 띄어서 씻어버리고 대강 먼지 틀고 갔다가 감정해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고 값은 여전하더라. 아, 야,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로 돌아다니지 말고 제대로 처음부터 이 들은 것을 살려서 잘 아주 금으로 그것을 잘 장엄을 해가지고 진열장에도 착 올려놓는다면 그 얼마나 더 빛납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면은 훨씬 좋은 길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참 그와 같이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고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들의 전세 소행, 과거성에 지은 바 광대한 성건, 크고 넓고 큰 성건이에요. 성건으로 설 삼세 일체 부처님 명호와 또 삼세 일체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는 것과 모든 보살의 소수 원행 구경지도 닦은 바 원행 최고 가는 도를 설하는 것과 또 설 제열의 모든 열의 전묘 법륜 미묘한 법륜을 굴려고 굴리는 가지가지 은사를 설하는 것이다. 현 여시 등 장엄지상이 이와 같은 등의 장엄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현시 열의 당출 어세한데 열의 마땅히 세상에 출연한 모습을 나타내신데 그렇죠. 열애가 세상에 나오면은 그런 상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세가 따라서 그런 상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데 기 세계 중에 그 세계 가운데 일체 제왕이 기원 차상하고로 이러한 상세의 모습을 본 거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는 성근이 성숙해서 저절로 신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근이 성숙해서 시력 겸불이라 아니 성근이 성숙하면 가서 부처님 보고 싶겠죠. 부처님을 보고자 해서 이래 도량하니라 그 도량에 모두들 모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연화철이라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에 연꽃이 이제 출현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체 공덕상 수능이 성운 부처님이 그 도량 그 큰 연꽃 가운데서 호련 출현하시니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연꽃에서 출현하는 모습 제1불이 출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현하기 전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 상서가 있었고 이제 비로소 연꽃에서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 연꽃 특히 환경에서 연꽃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무슨 뭐 장엄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연꽃은 우리 불법의 심오한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심오한 불법의 심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특징을 연꽃에다 비유하기 많이 하죠. 연꽃 가운데서 호련이 출현하시니 바로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지 어디 달리 딴 데서는 나겠어요. 여기 연꽃에서 호련이 출현했다. 우리 마음에서 부처가 나왔다. 마음에서 부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아수라도 나오고 아귀도 나오고 축생도 나오고 멀리 갈 거 없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저 스님은 무슨 재밌는 인과 이야기 안 해주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소리 하냐고
이러면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당장 그 순간에 뭐 축생이라고 하긴 좀 미안코 아무튼 그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멀리 아니라니까 육도 육도 윤회가 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뒤에 뭐가 되든지 그거 뭐 알 거 뭐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몰라 뭐가 되는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뭘로 화현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몸이 주보하여 두루두루 널러서 등 진법계하며 진법계 참다운 법계와 동등하며 일체 불찰의 계시 출생하며 다 출생하는 것을 보이며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부처님이 출현했다 하면 일체 불찰에 일체 세계에 다 같이 출생하는 거예요. 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체가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이 전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체 도량에 실에 기수하며 일체 도량에 다 그곳에 나아가며 무변 묘색이 가 없는 아름다운 색깔이 구족 청정하며 아주 청정하여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일체 세간이 무능이 영탈이라 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그 광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무능 영탈 빼앗을 수가 없다. 덮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주 구중 보상하여 여러 가지 보배 모습을 갖춰서 일일이 분명하며 낱낱이 분명하여 일체 궁전에 실현 기상하니라 일체 궁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느니라. 또 일체 중생이 함덕 목견하며 다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고 무변 화불이 가 없는 화신 부처님이 종기신 출하며 그 몸으로부터 나타내며 우리도 아까 삼신 이야기를 했는데 화신 하는 것도 이제 응화신 삼신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화엄행자로서 공부 잘하고 있지만 또 이제 현실에 나아가면 또 무슨 몸을 나타낼지가 몰라. 무변 화불이 가 없는 화신 부처님이 그 몸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 몸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은 아주 충실한 화엄행자야. 착하지 착한 화엄행자. 그럴 수 없는 화엄행자. 종종 색광이 충만 법계하니 가지가지 색의 광명이 법계 가득하니 여차 청정 광명 향수해 화렴 장엄당 수미 정상 만이 화지륜 대림 중에 출현 기신하사 그 몸을 나타냈사 이좌 어좌 하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저의 같을 여자가 거기까지 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그 성음 세계 유 68천억 수미산 정이 있는데 성음 세계 68개의 봉우리 수미산 봉우리 68천억입니다. 68천억 수미산 봉우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다 실력 어피라 다 산천초목과 천지만물이 그대로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 표현합니다. 실력 어피라 그것과 똑같이 현신이자 하니라 몸을 나타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를 빼고 누가 있겠냐 이 말이요. 산천초목 천지만물이 그대로 부처의 몸을 나타내서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광명까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다. 광명을 놔야 진짜 이제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처님이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광명은 지혜요 진리의 가르침이요 우리의 마음 작용이요 이 모든 것을 광명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명을 놓으니 그 광이 명
발기일체 성근업이라 광명 이름이 우리 마음이 뭐 하자고 마음이 작용한다? 착한 일 하자고 마음 작용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자고. 이름 보십시오. 발기일체 성근. 일체 성근을 착한 일을 발기하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환경 공부해서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살자고 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십불찰 미진수 광명으로 권속이 되어서 시방 일체 시방 국토에 충만해서 야유 중생을 응가 조복이면 만약 중생을 내가 꼭 조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광명이 그 사람을 착 비춰가지고 즉자 개호하며 환경의 이치로서 그 사람 귀에 쏙 들어가게 해가지고 환희심 나게 만든다 이 말이요. 만약 어떤 중생을 그 사람 교화해야 되겠다, 그 사람 조복해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그 광명이 착 그 사람을 비춰 꼭 어떤 뭐 현실의 어떤 모습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자 개호하면 곧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리고 식재 호결이요. 모든 미혹의 번뇌의 열기를 다 쉬게 만들어줘. 그리고 열제 개망이요. 모든 번뇌의 그물을 다 찢어져. 찢어버려. 그 환경 공부 잘하면 이런 소식이 와요, 다. 그리고 최제 장상이요. 일체 인생살이의 장애의 산을 다 꺾어 없애버려. 그리고 환경에서 모든 열쇠를 다 찾는다 이거죠. 그리고 정제 구탁이요. 아주 흐릿하고 캄캄하고 탁하고 때묻고 흐린 것을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 정제 구탁하며 발 대신해. 그리고는 뭐 한다? 큰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해. 그리고 생성 선근이요. 수승한 선근을 내게 해. 순서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이 뭐다? 지혜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환경의 가르침. 이 광명으로서 이렇게 해 나간다 이겁니다. 승선 성근이다. 수승한 성근을 내게 해. 그리고 영리 일체 재난 공포여. 일체 모든 어려움과 공포를 영원히 떠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환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멸제 일체 신심 고뇌한다. 일체 몸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뇌를 멸제하게 한다. 저는 전번에 BTN에서 그 언제 방영될지 모르지만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찍어갔어요. 그 스님은 어째서 이렇게 환경 공부를 많이 하고 환경 강설책을 이렇게 많이 쓰고 요즘엔 또 환경 사경집을 이렇게까지 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나같이 아프면은 1시, 2시, 밤 1시, 2시에 그 깨어서 뭐 할 것 같으냐고. 당신 같으면 뭘 하겠냐고 내가 그래 대물었지. 환경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겠냐. 환경 공부로서 그 시간을 극복해낸다 말이야. 그랬어요. 일체 모든 어려움과 공포를 영원히 떠나게 한다. 환경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떠나게. 그러면 아픔도 사라지고 온갖 번뇌 망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고 긴 자만한 밤에 이리지척 저리지척 할 때 용기를 내가지고 물 한 모금 착 마시고 불 켜고 그 다음에 환경 펼쳐놓고 스님이 이 구절을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아니 내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는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참 그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수승한 성근을 내서 영원히 일체 모든 어려움과 공포를 떠나게 한다. 이게 환경의 광명입니다. 환경 광명이에요. 무슨 어디서 뭐 서치라트 같이 무슨 불을 환하게 몇 킬로까지 비친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광명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진리의 가르침. 환경과 같은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광명입니다. 그 광명의 작용이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 그래서 멸제일체
신심 고뇌라 일체 몸과 마음의 고뇌를 다 소멸하게 한다. 화엄경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기견 불심하여. 불심을 부처님을 견 불심. 부처님을 보는 마음을 일으켜. 그 가운데서 부처를 발견하는 거지. 지 일체 지혜하게 하시니라. 일체 지혜에 나아가게 한다. 평등과 차별을 아는 평등한 모습을 알고 평등한 모습에서 이렇게 차별한 현상을 알고 차별한 가운데 그 밑뿌리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일체지거든요. 그러한 지혜에 나아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광명론 이야기 아주 오늘 그 결론으로서 아주 멋진 그 내용이 됐습니다.